산에 올라가서 이제 바알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 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례대로 기도를 하는데 바알의 제단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냈어요. 그 불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왔고 바알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기쁨도 살아나고 주의 종의 권위도 살아나고 아멘. 다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가? 바알신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가 뭐냐?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적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총회장님께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11분의 우리 의원들과 함께 대책 세우느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참 좋은 듣기 좋은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대의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연구를 개업하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장로님들께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근데 동성애가 뭐가 문제냐? 연구를 해서 정리해보니까 9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해체 수준으로 그렇게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동성애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의 신앙이 불보듯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동성애를 통하여서 에이즈가 감염됨으로 국민 보건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성애가 들어갈 때에 동성애자들은 괴롭지요. 인생 망치게 되지요. 그 말로가 좋지 않게 되지요. 또 동성애를 받아낼 경우에는 거짓 사상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리가 어둡게 됩니다. 동성애 세력은 결국 악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동성애를 통해서 얻어진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동성애를 통해서 얻은 것은 쾌락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알신은 탐욕과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늘이 다치게 되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땅이 타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고통을 받는 것처럼 이 동성애 쾌락 이거 하나 때문에 많은 고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아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돔시대 때부터 있었던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의 범위는 기원전 6세기 히라베스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궁중일기에도 범위는 이조시대 때 궁궐에서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조정이 빨딱 뒤집힐 정도였던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세계 동성애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억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만 2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연간 그들이 소비하는 소비액이 얼마냐? 연간 3조 달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매출을 많이 올리려면 핑크머니, 동성애자들이 지출하는 이런 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핑크머니를 잡아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구의 30%가 동성애자일 정도로 이성애자, 동성애자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동성애가 당당해졌어요. 떳떳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 오는 것처럼 얼마나 지금 활발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성에도 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움만 아니겠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고개 쳐들고 떳떳하게 돌아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죄가 됐든 간에 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동성이라고 하는 죄를 보면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떳떳한 분위기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커밍아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동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뭐가 어때서? 이게 바로 커밍아웃인 것입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 봐도 얼마나 큰 모습이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동성이라는 죄가 당당해질 줄 아십니까? 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성애의 사상을 바로 탑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동성애의 사상인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요, 이 동성애 사상이 어떻게 태동이 되고 발전이 되고 확산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동성애 사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빌헬름 라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헬름 라히는 무신론적인 공산주의와 휴메니즘을 혼합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게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혁명을 하는 공산주의, 무력을 하는 공산주의, 이것은 70년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가 완전히 죽었느냐?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무력이 아닌 휴메니즘과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인권운동하라는 분들, 평화운동하라는 분들, 소수자의 권위보호를 외치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많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 마르크스주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동성애 전략인 것입니다. 창시자인 이 빌헬름 라히는 성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이 성정치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서 성적 욕망을 해방시켰을 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참 좋은 세상이 온다, 그것을 주장하는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헬름 라히는 어려질 적에 자기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것을 일러바쳤어요.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히는 아, 성욕을 억제하는 이 제도라구나. 이게 아주 안 좋구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욕 억제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성적인 욕구를 발산시켜야 된다. 억압해서는 안 된다. 억압하자고 발산을 시켜야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 그것을 줄기차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포함해서 어떤 형태의 성행위든지 억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동성애를 정당을 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푸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공산주의 철학자인데 60년대에 이 동성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을 통해서 이걸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정상적과 비정상을 무엇으로 말하느냐, 다수면은 정상으로 말하고 소수면은 비정상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소수라고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꼭 다수만 옳은 것이냐. 그래서 다수는 가해자고 소수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의식, 이것은 깨뜨려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동정론, 이 옹호론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던 사람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상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때 공산주의 사상이 전 지구의 3분의 1을 붉은 색으로 물들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바로 사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일부 중에서는 동성애를 아주 당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또 떳떳하게 그것을 알리고 선전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동성애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도 권면하지 않은 동성애를 왜 그렇게 떳떳하고 집요하게 주장을 하냐고 그 속에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유엔으로 들어가서 유엔의 실세들에게 완전히 퍼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치계나 언론계나 문화계나 노동계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출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도 이 네오 막시즘, 동성애 혁명 사상이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동성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본인들도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상으로 무장되면 그것이 정당하게 되고 떳떳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성애 전략가인 안토니오 네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를 그러면 자랑스럽게 확산을 시키자 그래서 퍼레이드를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각 나라에서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올리게 되고 휘어 축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언론과 교육과 문화와 영화와 드라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동성애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이제는 각 분야의 동성애 사상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힘을 얻어서 한 국가의 정치와 권력을 좌우할 만한 그런 막강한 힘으로 지금 동성애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으로 동성애 사상이 확산된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동성애 사상이 유입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세상보다 앞장서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건 바로 신앙사상으로 동성애를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60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처벌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문도 하고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가두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도 시키고 아주 동성애자들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계적으로 인권운동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신학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해방신학자들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퀴어신학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남들이 잘 아다시피 성경에는 두 가지 메시아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약제에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할 것이 아닌가,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감과 분노에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의 메시아의 관은 뭐냐면 죄를 속량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그 역할을 해주실 분은 메시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바로 죄를 속량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받은 다음에도 사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 공포를 면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은 무엇이냐? 죄를 사해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가 없는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왜 감사하고 시간도 경비하고 예수님을 부르러 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기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 영생을 주신 예수님, 정치적인 예수님이 아닙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이 성숙하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니 불분명한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 사상이 어디에서 태동이 됐느냐? 이 메시아 간의 충돌 때문에 거기에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눌리고 또 소외받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지 않느냐? 이승도 세계의 친구도 되시고 장녀의 친구도 되시고 문둥병 환자의 친구도 되시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방신학 뿌리로 해서 퀴어신학을 만들고 예수님이 그들을 품은 것처럼 동성애도 품어야 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별을 다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들을 또 목사도 되게 하고 장로도 되게 하고 집사도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합법화시키다 보니까 교단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성애자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벗어날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을 함으로써 신학사상을 타고 교회 안에 동성애가 합법화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날 8명의 학생들이 장신대 체포해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맞춰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서명한 졸업생과 대학 재학생들이 103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할 수 있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학생들이 모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장신대 학생들 수재들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벌써 신학사상으로 무장이 된 사람들 웬만한 용기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해방신학, 퀴어신학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신학생들이 그런 정도라면 신학교 안에 이런 신학사상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18년 5월 8일자에 국민일보 미션단에 보면요 우리나라 상당수 신학교는 동성애 옹호 세력의 총학생회가 점령당한 상태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신성모독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 수준의 성경을 해석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 안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었으면 10년, 20년도에 다 총회 지도자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그럴 건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런 신앙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를 받아들인 교회마다 소리받은 것처럼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받아들인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한 교회들이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도 과거에는 완전히 기독교 일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소수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덴마크는 97%가 루토교였습니다. 그리고 루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녀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이 덴마크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전체 3%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90%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줄고 줄고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슬람은 8%인데 기독교 국가에서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된 말입니까? 그리고 뉴질랜드도 동성애를 받아들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16%나 감소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PCUSA가 350만 교인이었는데 동성애 논쟁을 20년 하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최근 정부에 의하면 13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신학 사상으로 무장을 해서 계속해서 퍼지고 퍼지고 나갈 때 10년 다음에 20년 다음에 교회의 미래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냥 이렇게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성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피눈물 나는 헌신을 해서 이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사상으로 처참하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학도 좋습니다. 교회 정치도 좋습니다. 개혁도 좋습니다. 정의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살리는 정의라야 되고 교회를 살리는 신앙이라야 되고 정치를 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교회 주위가 되어질 거라고 하신 것은 그건 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몸입니다. 저는 해방 신학자들이나 퓨어 신학자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 목표를 좀 해봤느냐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년 매년 일주일을 2주일씩 금식하는 것을 30년 이상을 했어요. 피땀 흘려서 교회를 일궈놨는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학사상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서리 맞은 것처럼 싸그리 다 무너지게 만든다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분별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교는 쉽게 붕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물론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왜 동성애가 교회를 무너뜨리냐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해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 동성애에서 아 이것이 이단이 아닌가? 제가 그런 눈을 가지고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달을 잇자 끝단자 끝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 중에서 하나만 틀리고 교회 이단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가 이단이라는 거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말 같지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 몽고회를 다녀왔는데 몽고는 땅 굉장히 높고 초원이 많습니다. 한반도에 7.4배라고 남한에 16배나 된다고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데 보통 한 집에 2-3천 마리 그런 가축을 키운다고 해요. 그런데 산짐승들이 그렇게 많다. 그 산짐승 중에서 늑대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늑대 사냥은요 정부에서 타락을 해준다. 그래서 늑대 사냥을 많이 다니는데 그 늑대는요 아주 비장성이 좋대요. 아주 숙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라든가 좀 남자는 좀 대가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눈에는 늑대가 보이지 않는데요. 가축을 물어가고 사람까지 해치고 못된 게 다 하면서요.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 자매가 참 어렸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동성애 이것도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보기는 꼭 늑대같이 교회를 해치고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이단 각질을 하나 윤리적인 문제답게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성찰해보면요 이단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요 아 이 동성애 사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주 무서운 이단성이 숨겨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동성애 사상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창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셨지 다른 성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제3의 성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성 소수자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신학자들은 성 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을 자꾸 비리해야 한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 소수자를 인정을 하면 창세기 1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무너지면 여러분 기독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 소수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성향으로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와이즈만 연구소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구분짓는 유전자가 무려 6,500개나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적으로도 확실하게 남자 아니면 여자고 중간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학을 퍼뜨리는 사람은 성소수자, 성소수자, 제3에서 근사한 것이죠. 그것은 창조의 신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비수가 숨겨져 있는 바로 말이 성소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성소수자 것을 인정을 하고 사전에다 분쟁을 시킨다고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신학 교수가 성소수자라는 말을 인정을 하고 가친다면 그 사람은 발을 끌어들이는 이세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거짓인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가당한다고 했습니다. 근사한 말 같지만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무효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보혈이 쓸데없게 되지 않겠어요? 죄가 죄라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무효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거약한 이단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보혈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무효화시킨 동성애 사상은 말할 나위 없이 이건 이단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성애 사상은 성령의 역사를 섭렵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무효화되면 성령이 임할 것 같습니까? 보혈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원지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피 없는 곳에, 말씀 없는 곳에 성령 없습니다. 피 없는 곳에도 영의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영을 함부로 믿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 속죄의 피를 부정하는 데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포용을 무효화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 삼위일체한 부분을 부정하거나 왜곡할지 창조와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이단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 사상만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첫 그리스도의 실체가 강한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 생활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동성애가 들어가면 교회는 설마는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자리를 없게 만들게 만들어버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동성애 사상을 이단이라고 해도 좋겠는가? 신학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방금 전에 강의하신 주승경 목사님과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생명을 쭉 하면서 이단이라고 말해도 되겠냐고 목사님 맞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5일 날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을 기도한 한국교회 8개 주요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쾌어신학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결의를 하고 그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어신학, 동성애 사상, 이것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와의 싸움은 윤리적인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하지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사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인권이니 혐오니 성소수자라는 이런 말로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혐오가 아니야 이것을 설명하는데 한참 시간을 걸려야 돼요. 우리는 공격용 무기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들 이단이잖아.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아. 그러면 함부로 신학생들이 그 편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한 수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청빙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 한 수를 줄 수도 없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수세 몰리고 방어만 계속하면서 지금 피곤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면 피곤한 싸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이제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기업으로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속았다. 타락한 신학, 길들어버린 신학, 교회를 떠난 신학, 복음을 떠난 그런 신학 때문에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려서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깨어 계시고 우리 총회도 깨어있고 우리 총회장님도 깨어계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서 이것을 비비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느슨하게 이단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어물쩍하게 넘어가면 우리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처럼 유럽교회처럼 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성에 대해 대처할 때 우리가 이 분리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자 동성애 사상 이 세 가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무엇이냐? 동성애는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죄냐? 성경이 죄라고 했으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는 뭡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는 또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꿀난 사람 아닙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이상한 무슨 괴물 보듯이 불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외에도 동성애자들이 3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 설교를 듣고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빠져나오기로 빠져나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요 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돌아와서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씻어버리고요. 여러분
동성애를 사랑하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 사상은 사회적으로는 네오 막시즘에 들어있는 사상이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도 삼위일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단은 없다니까요. 동성애 사상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런 사상이 들어왔는가? 이런 사상이 유입되는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원래는 시돈 지방에서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북왕국 아합 왕의 왕비를 시집오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반천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아달랴를요, 저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시집을 갈 때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왕궁에도 바알신을 퍼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부터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요 점점 확산돼가지고 어느 날 남왕국 유다가 무엇으로 망했습니까? 성전에까지 바알신이 들어가서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유입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성애 사상이 어디서부터 유입됐는가? 동성애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사상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부터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에 가서 오래도록 공부하고 거기에 많이 친근해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동성애 사상이 유입됐다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엔으로 들어가서 국제적으로 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신학 사상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유학생들이라든가 그리고 WCC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입된 정황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불편한 진실이지만은 솔직히 한번 얘기하십시다. 지금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보면은 WCC나 교제를 소중함이 여기는 그런 목회자나 신학 교수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은 물론 본인들도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동성애 가면 교단 중에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2013년도 WCC 부산총회 때 우리 교단이 주축이 되어서 유치를 했습니다. 저도 중앙위원 중에서 1번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WCC가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 종교다원주의를 조장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강변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에큐메니칸 운동을 해왔고 그 협의체로 참여한 것이지 WCC가 그렇게 나쁜 단체는 아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총회에서 WCC에서 동성애 부스를 그 안에 설치를 해놓고 동성애 홍보한 그런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협의체 안에서 동성애 좋은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바로 WCC 총회 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 교단을 WCC와 엮어서 어떤 비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WCC를 보면 요한계시록 두아드락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드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라. WCC 잘한 일 많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평화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낮은 자 성경을 위해서 WCC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한 교회를 두고 칭찬도 하지만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야, 그건 이세벨이야. 그러면은 고쳐야 되겠죠.
아무리 절친이라도 신부가 변질이 되면은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WCC와의 관계도 새로 정립의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WCC는 동성애에 지지한다, 또 종교 타원주의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WCC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되버렸다니까요. 물론 결별은 아니겠지만은 선을 그어서 WCC가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 WCC가 좋아하니까 우리도 같이. WCC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무슨 WCC 눈치를 봅니까?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친구들하고 사귀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결함과 그리고 연합성,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유니티와 퓨리티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먼저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활동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순수성만 고집하다가 분열하고 남정지하고 그래도 안 되고 연합만 강조한다고 해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순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된 것을 분명히 파악하면서 우리 교단이 280만 교인들인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만큼 장성한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학도 우리 스스로 정립할 때가 왔고 그리고 이 WCC의 가면 교단들에 대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CC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 교단이 이렇게 되었느냐? 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느냐? 성령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의식이 빨리 부패한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재단에다 올려놔보십시오. 불이 내리지 않으면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외식하고 탐욕 있고 분열하고 여러 가지 비린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비린내가 나고 미지근해지면은요 그것이 바로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파멸적인 그런 죄악도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장난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제단을 쌓으면 내가 불을 내려주겠다. 말씀에 의지해서 갈멜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때 불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나라도 나라지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습니다. 불 내려주면 다 삽니다.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 주시면 살고 안 주시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인 것입니다. 교회의 경쟁력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불 꺼진 교회에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잘 타오르게 되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힘을 얻어서 성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신앙은 순교 신앙인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라 목숨 걸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850명 발신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면 죄가 850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덕으로 철저하게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한국을 새롭게 만들고 전 세계 교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동산의 사상은 이단이다! 합니다.